우리 호야 아빠 머리띠를 해줄 거예요. 어? 우리 호야 아빠 내가 해줄게. 이마 가줄게. 두피 관련 병원 가면 저거 꼭 해주시더라고. 머리 쓰고. 야 너 지금. 야 너 지금. 머리 쓰고. 야 너 지금. 야 너 지금. 아퍼 많이 아까 나왔던 얘기죠? 많이 아까 나왔던 얘기죠? 많이 얇아져 있지. 이런 하나다. 이런 얇은 머리는 이미 모발로서 이제 수명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 수명이요? 죽은 애들이야. 아, 진짜 얇다. 아, 이런 있는데 죽었다고요? 처음 뵙거든 오늘. 나 초면인데 너무 충격적이야. 아니 나는 오늘 실제로 초면인데 방송을 많이 봤는데 안 그래도 우리 방송만이 1도 근육하지 않았는데 오늘 뭐 남다른 걸 준비해 왔다면서. 아, 내가 원래 꿈이 아이돌 가수였거든. 아, 진짜 준비했구나. 그래가지고 44살 때부터 춤을 배웠거든 열심히. 아이 설마 준비해오고 이런 거 아니지? 아니, 진짜 우리 안 봤는데. 안 언니 같이 나올 때 춤춰야지 하면 준비를 한다고. 춤을? 아니 우리 지금 개그맨도 가만히 있는데. 그럼 일단 춤 보고 가? 일단 진행시켜. 일단 진행시켜. 아 근데 본인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파이팅 파이팅. 저 김부자 음악 때려. 경훈이 느낌 있다. 경훈이 느낌 있다. 야 경훈이가 있네. 반응하지 않잖아. 어. 아니 왜냐면 우리 의사들 중에는 저런 애들이 많아.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상해져. 아니 이게 천재들의 몸놀림. 아직 부작용이 전에. 탈모형 춤 보고 나니까 그동안 경훈이가 췄던 춤은 거의 박재범급인데. 야 너 완전 춤 잘 추네. 거의 이쪽에 들어오면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를 알기에서 꼭 하고 싶었어? 응 하고 싶었어. 학원 한다면 아 괜히 했네. 할 거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하긴 잘했어? 한 번 더 하고 싶다. 한 번 더 하고 싶다. 머리가 조금 날아갔다, 털렸다 크면 털렸다. 내를 모를 수가 없지. 그 정도야? 탈모 대명사 한상복. 탈모라 쓰고 한상복을 읽는 거야? 똑같네, 심플하다. 맞다. 똑같네, 심플하다. 한상복을 알면 탈모. 탈모. 관심 있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다 꿈이었겠네. 갑자기 이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나는 의사가 꿈꾼 적은 없고 엄마가 가래가지고 갔던 거고. 에이 그게 가란다고 가나. 나는 꿈이 뭐였냐면 이제 회사원이었거든. 뭔가 양복 입고 뭐 세일즈 하는 거 보고 아 난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공부는 되게 잘했을 거 아니야. 제법 했어. 그치.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고 의사라고 하지. 어떻게 부모님이 의사라고 한다고 의사가 돼. 그래갖고 원서 쓰기 전날 엄마가 아 상부야 잘 한번 생각해봐라. 의대를 가는 게 어떻게 해? 너 돈이 잘 벌 수 있다. 그래갖고 의대를 간 거지. 와. 그랬었어. 난 공부 진짜 못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거야. 모발적으로는 왜? 어떻게 탈모는 그냥 내가 그 학교 졸업하고 아까 말했던 대로 회사를 다녔거든. 그 이제 컴퓨터 세일즈 하는 그런 회사를 다녔는데. 아 의대를 나와서 컴퓨터 세일즈 하는 회사를 다녔다. 나의 꿈은 그 직장인이었어. 아, 샐러리맨 해봤네. 그때 이제 IMF 와가지고 회사들 다 망해가지고. 아, 그때구나. 망했거든. 망해가지고 그때 이제 장가를 잘 갔어 내가. 우리 와이프가 의사거든. 우리 와이프가 가정의학과 전문이셔. 나의 꿈 있잖아. 뭘로 꼬셨을까? 일단 뭐 좀 더 핸섬하고. 핸섬하고 뭐 그때 좀 핸섬하고 살아있지. 나 이제 와이프 돈 벌어오니까 난 집에서 이제 살림했지 자연스럽게. 살림 딱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내 꼴 보기 싫었던 거야. 전마는 해 방바닥에 자빠져가지고. 하고 우리 와이프가 내 손을 잡고 어디로 가재. 그래 이제 모발이식 하는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좀 배워봐라 해가지고 그래 모발이식을 하는 거야. 아 그냥 아니 뭐 미래를 본 거야? 딱 이게 모발 저거 미래의 어떤 바깥 맞는 그분은 수정구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오만 걸 전부 다 예측을 다 해. 잘 맞아. 똑똑해 여자가. 수근형 어머니급이네. 그래가지고 내를 딱 저쪽에 집에 던져놓고 자기는 집에 들어 누워있어. 그럼 요즘은 뭐 하세요 형수님? 지금도 누워있어 아직. 아니 가정의학과 그 전문의는? 안 해. 가정만 지키고 아, 가정을 지키고 그때 들어 누워서 아직도 누워있어. 지금도 누워서 테레비 보고 있을 거라 아마 잘하고 있는 거라면서.
우리랑 다른 거야. 우리는 나는 진짜 공부 못해가지고 그렇지. 연예인 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랑 다르지. 걸그룹 멤버가 되는 게 소원임. 우리 상보는 모내기의 제왕이라고 이렇게 해놨어. 모내기의 제왕. 한상보라는 이름을 알면은 상보에 관심 있는 거야. 근데 관심 없는 사람 나 아무도 몰라. 그치. 이게 얼마나 자부심 있는. 그치, 그치. 그러면 하루에 환자분 되면 한 몇 분 정도? 수술은 두 명. 왜냐면 한 명 머리 씻는데 보통 한 4시간, 5시간 정도. 그렇게 오래 걸려? 아, 그래? 진짜 보내기네. 모발이식을 옛날에는 의사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걸 하면 다른 진료를 볼 수가 참 없으니까 잘 안 했던 거죠, 오히려.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하나씩 하루에 뭐 수천 개를 이렇게 뽑고 심고 계속 해야 되니까. 여기 뭐 제한이 있나? 몇 개 이상? 아니 뭐 마음 뭐 가는 대로 뭐 7천 개, 8천 개도 할 수 있고 시간만 주어지면 뭐. 그럼 주로 고객층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 뭐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 아, 오히려요? 30대. 근데 이렇게 상부가 이쪽에서 이렇게까지 유명해졌다는 거는 이식을 했을 때 이식한 그 모발이 다시 잘 안 빠진다. 잘 안 빠지지. 잘 안 빠지지. 근데 오래가지. 오래. 이식을 그럼 뭐 특별한 저게 있어? 비법? 나만 해. 그 딴 병원에서 해도 오래가. 아 무조건? 아, 그냥 아 너튜브 빨로 이렇게 유명해진 거야 그러면? 어, 맞아 맞아. 아니 누가 아니 근데 그것도 일종의 기술이 뭐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 좀 더 잘 뭐 이식을 잘 하는. 영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지. 이것도 정밀한 작업이라서 이게 원래 기술이 원래 처음에 생긴 것은 일본 기술이고 근데 이게 젓가락 문화권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젓가락으로. 그렇지. 머리카락이 한 오리 굵기가 0.03mm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0.03mm거든. 네, 그런 걸로 이제 칼로 촥촥촥 갈라가면서 작은 바늘기를 끼워가지고 촘촘하게 탁탁탁탁탁 이게 하는 게 이게 젓가락을 우리는 뭐 쌀도 집잖아, 쌀알도. 콩도 집고 하듯이. 또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우리의 젓가락은 뭐다? 노쇠 젓가락. 그러면 그게 시간적으로 엄청 했을 때 잘하지. 뭐 이렇게 뭐 천모 이상 이렇게 어렵겠네? 아니요, 보통 하면은 몇 모 정도? 보통 3천모, 3,500모가 제일 흔히 하는 수술. 그게 하면은 보통 한 4시간 정도. 가장 흔히 하는 수술.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해? 오전 한 명, 오후 한 명. 아. 이모작하지, 농사를. 와, 근데 그 보통 당연히 머리에만 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머리 말고 다른 데도 심어? 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어디에? 우리가 가슴. 털 없는 곳은 다 심을 수가 있어. 가슴. 그러니까 수염도 있고. 여기도 심어, 다시? 수염은 이게 다쳤을 때, 화상 입은 거. 그리고 막 그 어릴 때 중앙교 때 막 사가지고 눈썹 같은 게 찢어진 거. 그런 것도 심으시고. 또 이게 지금은 잘 없는데 옛날에 뭘만 하냐면 무무증이 많았어. 요 사타구니 습한 데 있다 이거. 이런 데도 많이 심어 오셨어요. 아, 거기도 심어? 많이 심었어. 그렇지. 지금은 뭐 돈 내서 왁싱을 한다. 요즘은 막 브라질리언 왁싱하고 그러는데. 왁싱하고 저기 대중탕에 가면 이상해더라고. 어르신들이 계속 신기하게 계속 쳐다봐. 봐. 집에서 씻어야 돼. 아 그리고 헤어 라인 저것도 있어. 여기 많이 하지. 라인이. 아, 라인이 빠졌을 때. 그거 너무 유명한 수술이고. 이쁘게 그러니까 시술. 이쁘게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줘요. 또 이게 이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높았던 이마분들 그런 분들이 한 평생 높게 살았으니까 아 제발 이제 내 남은 생은 조금 좁게 살아보고 싶다. 이걸 딱 줄여주면은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 젊어 보여. 이식을 한 다음에는 막 머리 마음대로 감고 막 이래도 아무 상관 없어? 파마 염색하고 다 그러니까 모발을 심는 게 아니라 모낭이라고 그렇지. 두피 속에 있는 모발을 만들어내는 작은 팩토리가 있다고. 요거를 이제 당근처럼 캐다가 이렇게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걔는 계속 활동을 하지. 그럼 이식 수술 했어. 이식 수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관리를 안 한 거야. 관리를 안 했는데 이토리 너무 자랐어. 너무 자라가지고 막 고민을 정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는 게라 이게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 무모증 심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자분인데 20대 딱 심었어. 와 너무 좋다고 막 새까매졌다고 집에 잘 갔어. 한 몇 년 있다 전화 왔는데 처음에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대 자기가. 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대. 머리카락 잘 생겼거든. 아 그럴 일이 없는데 와보라고 하니까 이 자르질 안 해가지고 발목까지 내려갔고 산 할아버지처럼 이래. 무릎까지 이렇게 산 할아버지처럼 이래. 무릎까지 이렇게 아유 자르지 발목까지 모발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좋은데 그럼 막 계속 그렇게 잘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지. 뒤에가 근데 나만 씻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 해서 있어. 여기다 씻는데 할머님도 정말 좀 남다른 인상 깊어 환자 커플인데 대학을 이제 같이 졸업했는데 남자는 군대 갔다 오니까 아직 학생이고 복학생이고 여자친구는 이제 졸업해가 직장을 다니니까 이 돈이 있지. 남자친구 자기가 수업했다 이거 막 깔아줬거든.
그래 1년 뒤에 이제 잘 자랐나 좀 어떻나 이렇게 결과를 보러 오는 날이 있어. 또 왔더라고. 근데 둘이 서먹해. 왜? 별 말도 안 하고 좀 떨어지 않잖아. 뭐, 너희들이 사안나니까. 아, 저희 헤어졌어요 이란. 그걸 뽑아줄까 다시? 아, 그건 아니고. 뽑아줄까 다시? 에이 진짜. 뽑아줄까 다시? 헤어졌는데 왜 다시 와? 아, 아니 왜 다시 와? 그래가지고 갔어. 갔어 둘이. 다음 중에 그 여자분이 또 왔더라고. 다른 남자 데리고. 아. 또 새 남자친구인데 요 심어주는데. 만나면 뭘 다 끝나?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 아니 근데 그럼 지금 우리 탈모 형은 지금 탈모가 없는 거지 본인은. 그 내 이름이 한상보잖아. 한 씨가 우리 그 대머리 한 씨라고 탈모 비율이 굉장히 높아. 아. 우리 그 청주. 아, 좀... 네. 본인 청주 가면 마을도 있어 대머리 마을. 아, 진짜? 진짜 있어. 내일 초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쪽으로 완전히 너무 좀 심하셔가지고 완전 우리 집은 그 볼링공 집.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게 된 것 같기도 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좀. 아 내가 그걸 안 두려웠거든. 지금 이식을 한 거야? 아 이거 심었어. 어? 앞에? 이거 심은 거. 아 사실 있네. 이렇게 간척 같아? 아 저렇게 그래 저렇게 라인 시술을 제일 많이 한다고. 헤어 라인 시술이다. 저게 이제 멤버 정도 심었을 때야. 1500모 정도? 조금 심었어 나는. 많이 하진 않아. 야 근데 1500모인데 완전히 다른 라인을 모양만 잘 잡아주면 얼굴도 작아 보이고 굉장히 젊어 보이고 자신감. 이거 시술 무조건 100% 수작업이야? 수작업이야. 이양기가 없어 이거. 미싱 같은 걸로 하는 거 아니었어? 기계로 내 꿈이 이거 미싱으로 돌리는 거다. 미싱 같은 걸로 하는 줄 알았어. 힘들어 죽겠어. 내가 지금 21년째 하루에 뭐 수천 번씩 일을 하니까 지금 회전근개 발열이 와가지고. 아 이렇게. 또... 아니 근데 그 기계가 이제 미국에서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있긴 있어. AI기가. 처음에 1세대는 완전히 애가 좀 삐끗했는데 지금은 애가 진화가 돼가지고 얼추 한 10년 됐거든 기회 나온지. 애가 굉장히 똑똑해졌어. 그래가지고 그게 출시 기념으로 그때 중국에서 저 시합을 했어. 로봇 대 인간 해가지고 내가 갔거든. 아 진짜? 아 진짜? 내하고 로봇하고 시합했어. 이세돌이 이세돌이네. 나는 여기 있지. 와. 간단하다. 블로그 뽑았고 죽을 뻔데 지금. 아이 너무 담지 마시라. 근데 지금 기계가 많이 발달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 섬세함이. 아주 정밀한 0.1mm 어떤 그 차이점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어려워가지고. 네. 근데 나 그게 궁금했어. 이 절개로 하는 사람이 있고 비절개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 그렇지. 관심이 많네 이진호. 절개와 비절개는 심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 수확을 하는 채취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방법이 좋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편견이고 그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선생님은 뭐 절개를 하시고 선생님은 비절개 하시고 이렇게 초이스를 하면 돼요. 우리 끼가 보이는 사람 있어? 좀 약간? 여기는 전부 다 좋아가지고 날아가겠다 없고 이런 분들 있으면 내가 실업자 돼. 그럼 원인이 뭐야? 탈모 원인은 탈모의 원인? 유전이 젊은 사람 유전이 첫 번째? 유전이 제일 많아. 보통 뭐 한 대 거른다, 두 대 거른다지. 사실 그런 건 없고 그럼 또 다른 거는? 또 의학 전문용어로 복불복이라는데 유전은 그대로 내려가는데 그 유전자가 발현되면 탈모로 나처럼 진행을 하게 되고 발현되지 않고 꾸준히 갖고만 가면 멀쩡한 사람이 됐어. 다른 요인은? 유전 말고? 식습관? 유전 말고 우리 병원에서 봤을 때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요인은 결혼이 아닐까. 결혼? 그러니까 스트레스지. 잠깐만! 탈모 지금! 자꾸 그런 얘기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니까. 이제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그렇지. 영향을 준다는데 하나 더 지금 모자는 맞아 모자 쓰면은 뭐 탈모 숨 못 쉰다고 맞아 그렇지 모자가 탈모를 일으킨다면 우리 그 60만 군 장병이나 이 경찰 공무원들 다 탈모야 지원해줘야겠지 근데 조이지만 않으면 돼 조이지 아, 실제로 내가 예전에 궁예랑 그다음 플레이오에서 맨날 대머리 그거 볼드캡 써 있어서 땀이 안 빠지니까 그렇지. 그때 좀 그거 맞아. 말고 아버지 어떠세요? 아버지 날라가셨죠? 그거야! 아버지 새 되셨어? 아버지 완전 새 됐죠. 그리고 저 말이 있잖아. 검은 콩 먹으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뭐 검은 콩을 뭐 하루에 뭐 1톤씩 먹어야 된다 그러던데? 도움이 돼, 근데? 아주 좁은. 아, 검은 콩 이런 것도 그래. 특히 그래. 저런 이제 식품들은 일반 사람들은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고 요즘 그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 초절식. 완전히 밥 안 먹는 거. 그때 정말 탈모 정말 심하게 오거든. 그거 갔다 가면. 절식을 하면. 갔다 가면 그거하고. 상고. 탈모 형. 내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거. 이제 아래 와야지. 아, 또. 와, 선생님 명찰도 바뀌었네요. 새싹으로. 바꿨어. 새싹 피어나라, 피어나라. 어, 그렇지. 그렇지. 피어나야 돼. 자라나라 머리머리. 그렇지. 오늘은 이제 모발 건강. 그리고 또 뭐 많이들 한다는데 모발이식은 어떤 건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봐도 돼. 과연 보자. 근데 똑 봐도 다 너무 좋아가지고. 안 그런데 어제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선생님 희철이 꼼꼼히 봐주세요. 예전에 탈모 왔었으면 머리 심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심을라고? 보자 보자. 희철이 올해 나이가 몇이고? 41이요. 오, 생각보다 들었다. 너무 좋다, 근데. 좋대, 좋대. 어, 스무 살 때에 비하면 많이 줄었을 거야, 이제. 저 그때는 머리, 알지? 머리숱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막,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노화랑을 경험하잖아.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늘어지니까 더 충격받는 거지. 맞아요. 어, 원래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돈 줄어들면 더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처럼 오히려 숱이 많았던 친구들이 조금만 줄어도 자연스러운 변화인데도 어머. 오늘 탈모 같다. 그래서 신문에 방송에 천만 탈모, 천만 탈모 그런 건 없어. 실제로 아, 탈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너무 부풀려진 거고. 그럼 내가 천만 명 있으면 내가 대통령 나가면 내가 대통령 되겠네. 그렇네. 그렇지 나는 너무 불안해들 할 필요가 없어. 척 봐도 저는 볼 필요가 없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너무, 사람이야. 너무하지. 내 실업자 돼. 큰일 나 이 사람. 보자. 경우에 보자. 경훈이가 이마가 걱정인지 정수리가 걱정인지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정수리 가마에 두피가 하얗게 비어요. 비쳐야지. 우리 피부는 하얗고 머리카락은 까만데 안 비치면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가마라는 것은 태풍의 눈처럼 태풍의 뭐? 눈처럼 한 점을 기점으로 회오리 쳐서 나오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또 누워서 나와. 그거 당연히 두피가 비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아, 그래요? 그걸 탈모 시간 필요 없어. 신동이도 머리 선생님,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는데 쟤도 진짜 많이 나갔어요. 나중에 검사 받았더니 네. 저는 유전이 좀 있대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탈모약을 먹고도 있어요. 먹고도 있고. 네. 어머, 보자. 장훈이 형이 제일 약하게 있어, 약하게. 요 탈모 타입은 확산성 탈모라고 하는 건데 좀 특이해. 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싹 올라가는데 우리 동이 같은 경우에는 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좁은 이마를 가지고 태어나시고 헤어라인은 잘 안 빠져.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근데 뒤가 날아가는 여기 위에. 아이고야.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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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모낭이 안 죽어. 잘 안 죽고 조금씩 얇아져. 동선배 헤드스핀 많이 돌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춤을 너무 많이 췄나? 그래가지고 얘는 그렇게 티가 별로 안 나.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행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동이가 너무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게 탈모약을 먹고 있댔거든. 이 확산성 탈모라고 말하는 거는 약발이 엄청 잘 돼. 약 먹으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절대 탈모 걱정 안 돼. 우리 장훈이 보자. 오, 장훈이. 머리숱 엄청 많아. 그래, 맞아. 진짜 촘촘하잖아. 오, 아우. 장훈이 완벽해? 응, 뭐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너무 많아. 아, 그 병원 망하게 하는 둘. 와, 그 뭐 벌레 들어가면 못 나와. 팔이 안 잡다가 못 빠지다가 가만히 있다가. 와, 그럼 장훈이 형이나 꽈추 형은 이제 병원에서 싫어하는. 둘이 서로 싸우면서 조금 뽑아, 이렇게 서울까, 이렇게. 내가 그래서 상부를 잘 몰랐나 보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얼음대로 없었으니까. 와, 이 형도 진짜 많아요. 많은 비네요? 진짜 많다.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평생 짧게 하고 다녀가지고. 50억, 보자, 보자. 아니, 잠깐만. 냄새 맡았어. 병원에 병원을 걸려고. 병원에 찍었나, 찍었나? 지금 짤 만들려고 지금 어떤데? 너무 좋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좋아. 맞아, 어르신들한테. 완전 짱이지. 감동이 짱이거든. 나 지금 짱이 이제. 나 요즘에 많이 빠지는데. 형도 많은데. 얘가 좀. 아유, 좋아. 진짜 좋은 거야. 너무 좋고. 앞에 좀 봐줘요, 앞에. 아, 이거는 스무 살 되어라. 우와, 스무 살이에요. 상민이는 안 봐도 돼. 어, 왜? 거지는 대물이 없어. 거지는 대물이 없어. 거지가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와, 이거 머리가 장발이 다. 저희 탈모 선생님! 탈모 선생님! 탈모 선생님! 서장훈 박수 나왔어. 어쨌든 탈모. 거지가 장발이잖아.
어, 맞다. 근데 진짜네. 얘가 문제. 내가 제일 심할 것 같은데. 나는 M자 완전 심한데 나는. 우리 호야 오빠 한번 볼까? 아, 우리 호야 오빠는 약간 유전이 있어. M자 좀 들어가지. 아, 특히 오른쪽이 더 들어가. 어, 이게 탈모도 좌우 약간 다르게 와. 그래서 보면 이쪽 조금 더 많이 들어갔고 이런 M자는 전형적인 남성 유전형 탈모. 아. 아빠가 범인, 엄마가 범인? 아빠, 아빠. 아빠 수술. 아빠 새예요. 완전 날라다녀. 그랬어. 아, 독수리시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탈모약 먹어서 예방도 돼요? 하고 묵어야 돼. 너 좀 여기 라인 좀 심어. 날라가기 전에. 어, 하고 붙들어놔. 약간 좀 여기 심어야 돼. 여기 농사 가능해요, 여기? 가능하지, 여기. 황무지에도 잘 자라. 아. 선생님, 이교시는 선생님이랑 너무 찰떡이에요. 그래? 철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좁고 약간 긴 얼굴형이지, 그지? 요 얼굴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마가 약간 높은 게 예뻐. 무조건 뭐 몇 센치 이런 거 없어. 어, 만약에 얼굴을 좀 작게 만들기라고 무리하게 내리지? 그러면 턱이 더 길게 빠져. 사람이 착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라인이 너무 잘 어울리고. 그럼 턱에다 심어야 돼? 턱에다가? 아, 그래. 턱을 깎아야 돼? 이렇게 수염을 심어가지고. 브렛나루 같은 거. 수염은 내가 그거 안 심고 잘하는 병 소개해 줄게. 실제로 탈모는 자연적인 생리적인 탈모라는 게 있어. 이거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잖아. 머리가 계속 자라지 않아. 한 3년 정도 자라다가 잠깐 쉬어야 돼. 그 모낭이라는 공장이 모발 생산 과정을 약간 샷다를 내리뿜는 거야. 휴가를 장사 한 몇 개월 갔다 오거든? 그때 머리가 빠지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어, 베개에 자고 일어났더니 50가닥이 빠져있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탁탁 찍어가지고 6월 25일 50가닥이 빠졌다. 내 청춘도 이렇게 빠지는 걸까? 다이어리를 써오거든. 그랬을 필요가 없어. 원래 하루에 100가닥 전후로는 자연적으로 빠지고 또 나. 근데 빠지는 건 베개에 보이는데 나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계속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것은 뭐라고? 생리적 탈모. 이상 없는 거야. 이상 없는 거야. 이상 없는 거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유전 탈모. 제일 흔한 거. 근데 갖고 있다고 다 탈모되는 거 아니야. 이 활동을 하면 탈모되고 아니면 멀쩡하니까. 아, 몇 년 전보다 라인 좀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좀 얇아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약만 빨리 탁 먹어버리는 것보다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는 거야. 아, 약이 좋구나, 약이. 동아, 저거 한번 봐봐. 저걸로 머리 그거 이거 보는 거. 아, 동이 한번 볼까? 어? 앉아. 우와. 봐줄게. 아까 라인은 너무 좋고. 어, 이렇게 남성 중에서 확산형 탈모라고 하는 건 좀 확률은 귀한데 귀한 사람이서. 라인은 되게 좋고 여기가 좀 얇아서 좀 볼륨이 죽는. 아. 어, 근데 이런 거는 수술할 필요 전혀 없고 약 잘 먹어서 방어 잘 해주고. 어. 깨끗하다. 두피도 아주 깨끗하고. 아, 깨끗하구나. 척 봐도 모발들이 개수가 많아. 야, 깨끗하다. 건강해 보인다. 희철이 형이 선물해 준 샴푸 쓰거든요. 어, 그렇지. 그 샴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남이 사준 샴푸가 제일 좋아. 근데 선생님, 저도 해도 돼요? 네. 검사해도 돼요? 그 설명해 줄게. 설명을, 예. 이거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앉아라, 호이야. 호이야, 오빠 앉아라. 어, 요거는 뭐냐면요. 보면 요 한 구멍에서 한, 둘, 셋, 네 개가 자라고 있거든. 요거는 4모낭짜리. 이게 약간 얇은 머리카락. 아, 남자친구 네, 약간 얇은. 그 대신에 식구들은 엄청 많아. 어. 근데 풍성하진 않지. 관리하기가 어렵겠다. 어, 마른 애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잔뜩 살아. 아, 그래서 많이 줘야 돼.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 야, 동희는 몸 중에 머리카락만 마른 거네. 그러네. 몸 중에 머리카락만 마른 거네. 그러네. 마른 데가 있네. 아, 마른 데가 있었어. 있었어. 완전 다이어트를 제대로 했어. 동희는 앞으로 머리 때문에라도 다이어트하면 안 된다. 어. 우리 호야 오빠 머리끼를 해줄 거예요. 우리 호야 오빠 내가 해줄게. 이마 가줄게. 자, 두피 관련 병원 가면 저거 꼭 해주시더라. 머리 쓰고. 많이 얇아져있지. 와, 한 번에 하나다. 요런 얇은 머리는 이미 모발로서 이제 수명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 그지? 수명이요? 어, 죽은 애들이야. 와, 진짜 얇다. 아니, 있는데 죽었다고요? 옛날에는 있었지. 옛날에는 이제 두꺼운 머리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얇아져서 이제 흔적만 남아있네. 라인 그려주시면 안 돼요, 라인 좀? 야, 그렸을 때 달라진 거 진짜 괜찮겠다. 괜찮지. 야, 모시물어 갈 때 얘기해. 형이 막걸리 사가지고 갈게.
일단 우리 호야는 이마를 약간 좁게 가져가고 M자보다는 약간 직선에 가깝게 넣어주면 얼굴이 예뻐해 보여. 오, 많이 안 심어도 되잖아요, 그 정도면. 얘는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몇 천모 정도? 지금 얼마나 유지될까? 한 4천? 응. 3천만? 3천 하면. 한 선생님, 선생님 얼마나 유지가 돼요? 오래면? 심으면 좋은 케이스는? 거의 뭐 한 평생 가져가죠. 진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심었을 때 나중 가서 다른 머리는 다 빠지는데 그 심은 머리만 평생 정말?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맞아. 선생님 이거 하실 때는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눈 감고 마음이 또 마음의 눈으로. 예? 또 시작했다. 신뢰가 떨어져요. 방금 또 돌팔이 같았어요. 미안해. 욕. 자 호야 오빠, 이거 봐봐. 이 정도를 심게 돼. 진호야 심으러 가자 우리. 이 정도면 이제 멤버 정도. 3,000 얘기했잖아. 이게 모발 이식을 너무 좋아만. 이 모발 이식은 최고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밀도의 60%까지밖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듬성듬성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수술을 맹신하고 지나친 기대를 하는 건 절대 거부. 한번 신고 60% 됐으면 그 다음에 또 그렇지, 나머지를 빈대를 계속 심으면 120 꽉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3점 슛 넣으면서 반칙 당해서 자유투 하나 더 하자는 그건데. 그래 그게 안 돼. 아 그게 안 돼. 이게 뭐냐면 신목이를 보여줄게. 이게 모발 심는 신목인데. 아니 잠깐만. 우리나라 의사가 개발한 거예요. 뷰티 유튜버 같은 근데 이게 바늘이 생각보다 두꺼워. 오. 그래서 바늘 간의 간격을 최소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너무 무리하게 심으면 기존 머리가 가버려. 중요한 데 관리를 그러면 하루에 샴푸를 또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은 거죠? 아, 어떤 사람은 기름기 많이 나고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신 분은 하루 두 번도 오케이. 그런데 아, 원장님 저는 두피가 너무 건조해서 막 그래요. 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오케이. 자기 취향껏, 자기 마음껏. 아침에 감는 게 좋아요? 저녁에 감는 게 좋아요? 만약에 굳이 한 번을 감는다면 저녁에 감는 거를 권유하고. 그치, 왜냐면 노폐물이나 때를 다 씻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자는 거니까. 그치, 그치. 말, 삭발하면 머리 두꺼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밀면 애기들 머리 그게 무조건 맞는 밀잖아. 말이에요. 그런 설 많거든. 머리를 그치. 밀면. 아, 그렇진 않고. 그냥 카트를 하면 자랄 때 모발 끝이 각져서 올라오니까 좀 까실까실한 느낌이 많이 생기니까 숱이 늘어나고 두꺼워진 것처럼 느껴져요. 아, 다 속설이구나. 아, 우리가 모발을 만드는 모낭은 두피 속이기 때문에. 쟤를 되죠. 들어가면 되죠. 야, 진짜 지훈아. 심으러 가자. 너 아니 나 어차피 여기서 진료 받고 딴 데서 하려고. 그리고 가정에서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가짐.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참 말은 쉬운데 솔직히 막 힘든데 그래도 가능하면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머리 감을 때 요 손톱 말고 손 지문 부분으로 예, 그걸로 남이 사준 샴푸로 거품 내서 마사지 노래 한 곡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아 3분 정도 하는 근데 거 근데 저 죄송한데 궁뎅이는 왜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빗으로 때리는 건 빗으로 엄청 좋죠. 아, 때리지 말고 투톱. 가볍게 아, 유튜브 보면서 가볍게 이렇게 빗의 무게만으로 아 효과는 있는 거네 그러면 아 이게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죠. 그치. 그래서 아, 테레비 보면서 책 보면서 아, 이렇게 혈액순환이 있네.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행복하게 웬만하면 수술 받지 말고 정 안 될 때 마지막에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순서가 바르다 이래 보는 게 가장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